보통 나올 것에 가공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왜 호두 같은 거 그대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걸 로우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우리 피부에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로우라는 의미에서 이 러가 이 브랜드 네임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나의 것에 가공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피부에 전할 수 있는 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럼 브랜드의 가장 메인 성분, 핵심 성분은 바로 마눌라 오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 룰라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아시는 분들 전부 다 30대 이상이신데요. 네, 마눌라 오일이 되게 됩니다. 이 마눌라 오일이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눌라 오일은 아프리카의 그 스와틀랜드를 주 원산지로 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이 마눌라 오일의 열매를 압착해서 이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마눌라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자연에서 온 식물성 오일들은 이 풍부한 자연 성분의 영양분들을 그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네, 특히 이 마눌라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방산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부터 오메가9까지 이런 추운 겨울철에 우리 피부의 피지막을 대신해서 피부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마눌라 오일은요, 일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이 항산화 기능을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 보통 이 오일들 중에서 항산화 기능이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오일 중에 아르간 오일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아르간 오일보다 우리 항산화 능력이 6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비타민C부터 비타민E, 플라보노이드까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히 피부를 유분을 많이 보충을 해주는 기능 외에도 항산화 기능까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 러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식물성 오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을 이 마눌라 오일이 보완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식물성 오일들도 풍부한 영양분, 충분한 오일감을 가지고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싫어하실까요? 좀 번들거리고 그리고 미끌거리고 그리고 너무 무겁고 이런 단점들 때문에 호불호가 좀 냉기는 그런 스킨케어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마눌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물성 오일에 비해서 좀 가벼우면서도 발랐을 때 발림성이 굉장히 실키하면서도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성 오일에 비해서는 바르셨을 때 기존의 오일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느낌보다는 가벼우면서도 또 빠르게 피부에 흡수가 돼서 옷을 입으신다든지 그랬을 때 그리고 너무 끈적이지 않은 그러한 피니쉬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는 베이스 바디 오일 성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 오일을 압착하는 방식도 일반적인 오일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오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참기름? 참기름은 어떻게 추출을 하죠? 참깨를 태우셨죠. 태워서 오일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마눌라 오일 같은 경우는요, 냉동 압착 방식이라고 해서 콜드 프레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눌러가지고 열을 가하지 않고 이 오일을 추출을 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이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 압착 방식, 콜드 프레스 방식은 사실은 그렇게 태워가지고 추출하는 것보다는 이 오일이 한 번밖에 추출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콜드 프레스 방식을 사용을 하느냐? 이 풍부한 영양성분들을 태우게 되면 영양소 손실이 일어나겠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대로의 영양소들을 이 오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콜드프레스 방식을 사용해서 이 오일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이런 콜드프레스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원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조금도 안 돼 추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왜 주스 같은 경우도 콜드프레스 방식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마릴라 오일을 러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러 브랜드의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릴라 뷰티 오일입니다. 우리 국내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영문 화장품명을 한글로 표기를 했대. 영문명을 그대로 표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제품명을 다시 소개를 드리면 유스킨 러, 러 마룰라 로 뷰티 오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줄여가지고 마룰라 뷰티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이스에 사용하시는 전용 오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마룰라 뷰티 오일이면 여러분들께 특별히 교육을 할 내용이 없어요. 왜 교육할 내용이냐? 여기에는 100% 마룰라 오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마룰라 오일의 특징 그대로 이 뷰티 오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풍부한 지방산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오메가 6 그리고 오메가 9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아르간오일보다 60% 이상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까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마룰라 열매에서 이 오일을 추출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영양 성분의 손실 없이 그대로 냉동 압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룰라 오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보습감과 영양감 그리고 항산화 효과들을 그대로 네 피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페이스 전용 이 마룰라 뷰티 오일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품 용기 자체가 스포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러 브랜드가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오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포이드 방식의 오일을 사용을 하실 때 우리 리뉴얼 블레이드도 마찬가지지만 버튼식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버튼식 스포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완전히 꽉 잠겨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오일이 스포이드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천천히 눌렀다가 뗄 때가 중요해요. 천천히 떼면 이 스포이드로 오일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피부에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페이스 오일인 마룰라 뷰티 오일은 50ml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41,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가격 어떠신가요? 착해요. 네, 착해요. 적당하죠, 그죠? 막 그렇게 저렴하거나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정도의 가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사실 저도 오늘 운전을 하고 히터를 틀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금방 건조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뭐 실내에서도 히터를 많이 사용하고 밖에 나갔을 때도 추운 바람도 때문에 또 건조한 환경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킨케어에 이 뷰티 오일을 두세 방울 더하심으로 인해서 피부가 겨울철에도 굉장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세 방울 정도 소량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냐면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스킨케어 위에다가 마지막에 두세 방울 정도를 얼굴 전체에 발라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모이스처라이저랑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운데이션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기존의 파운데이션보다 좀 더 윤기 있게 윤광 효과를 표현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겨울철에 특히 아마 필수품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조금 심한 지성이시거나 여드름 피부들은 오일 제품을 사용을 하셨을 때 여드름이 악화되시거나 또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여드름 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러 브랜드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뉴스팀 러 인더 러 드라이 바디 오일인데요. 줄여서 드라이 바디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페이스가 아니라 바디에 사용하시는 그리고 헤어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오일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굴보다는 피부하고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블라오일에 더해서 추가적인 총 4가지의 식물성 오일이 브랜딩되어 있는 바디 오일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룰라 오일을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거기에 요즘에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코코넛 오일부터 그리고 밀크시스 오일, 밀크시스 뭔지 아시나요? 네. 엉겅퀴 오일이에요. 그래서 엉겅퀴 오일, 아주 희귀한 아랑스란 오일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멜리아, 카멜리아가 뭐죠? 동백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식물성 오일 브랜드로 촉촉한 바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드라이 바디 오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크리시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항산화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나고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그런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오일들의 항산화 효과, 영양소들을 함께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코넛 오일만도 따로 바디 오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스킨케어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뛰어난 식물성 오일 브랜드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00ml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페이스 오일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38,000원으로 마룰라 오일보다 비싸기 때문에 38,000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식물성 오일 브랜드의 고보스 포뮬러가 특히 건조한 바디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겁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마룰라 오일 때문에 약간 실키한 그런 피부시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헤어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 오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헤어 오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바디뿐만 아니라 헤어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제품 용기를 보시게 되면 이 제품은 스프레이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흐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디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쓰시거나 또는 손바닥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바디 전체에 뿌리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리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제품 이름이 뭐죠? 줄여서 드라이 바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건조한 바디에 사용하는 바디 오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건조한 바디에 사용한다는 의미가 보통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샤워하시고 물기가 젖은 상태에서 오일을 펴바르시면서 쓰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제품은 젖은 바디에도 쓸 수 있지만 마른 바디에도 흡수가 잘 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건조한 바디, 말라있는 바디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드라이 바디 오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젖어있는, 샤워나 목욕하시고 나서 젖어있는 바디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펴발라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습이 필요하신 부위는 추가적으로 여러 층 더 발라주실 수 있는 그래도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오일 타입이 되겠습니다. 뭐 모이스처라이저 바디 제품에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모발에 사용하시는 거 가능한데 모발에 사용하시는 건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체험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체험하시는 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헤어에 사용하실 때는 양을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적으로 헤어에 스프레이를 하시는 것보다는
손바닥에 한 번만 딱 스프레이를 하셔야 돼요. 두 번도 안 돼요. 한 번만 하셔가지고 모발 뿌리 부분을 바르시는 게 아니라 모발 끝에만 바르시는 거예요. 모발 뿌리 부분을 바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떡져요. 떡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프레이를 손바닥에 한 번만 뿌리셔서 직접 뿌리시지 않고 모발 끝에만 조물조물해서 발라주시면 모발 윤기 있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상태였습니다. 주의하시는 사항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러바디오일의 용기가 아무래도 유리 용기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신 상태에서 미끄러운 욕실에서 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혹시나 간혹 이 오일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 욕실에서 나오셔서 뭐 오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일 특성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나오셔서 발 매트 위에나 또는 이 수건을 깐 타월을 깐 위에서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특히 유리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네. 심해. 네, 우리 뉴스케일의 첫 번째 페이스 바디 오일입니다. 오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집에서 직접 셀프 마사지를 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간단하게 이 뷰티 오일, 우리 페이스 뷰티 오일을 사용을 해서 페이셜 마사지를 하시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용하시는 양은 보통 우리가 모이스처라이저나 단독으로 사용할 때 몇 방울 정도 스포이드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좀 미끌림이 좀 있으신 게 좋죠. 그때는 한 세 방울에서 네 방울 정도 손에다 덜으셨을 때 한 100원짜리 크게 동전 정도 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에 펌화를 쓰고 나서 모든 마사지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마사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 부분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 쇄골이 있는 부분에서 이 턱 라인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만 하시지 마시고요. 꼭 이 목 마사지를 하실 때는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 승모근 있는 부위, 그 다음에 뒷목 부위를 같이 함께 조물조물 마사지를 풀어주시게 되면 얼굴 전체의 순환도 좋아지시고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목 마사지가 전체적으로 끝나시고 나면 이제 턱선 라인으로 올라올 텐데요. 턱선 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양손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시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려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볼 부분은 양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시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턱선 라인을 하실 때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턱선 중앙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귀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를 스쳐 지나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목 아래를 따라서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있죠. 이게 흉쇄유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따라서 이 쇄골의 중앙 방향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턱선을 그냥 끌어올리시지만 마시고 이 귀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보내서 흉쇄유도근을 따라서 쇄골 중앙으로 빼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눈간 쪽으로 올라올 텐데요. 눈간은 눈썹 뼈 부위를 따라서 바깥쪽에서 관자놀이를 지나서 눈뼈 아래뼈를 지나는 방향대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너무 세게 누르시거나 너무 많은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한 두세 번 정도 가볍게 눌러주시는 그러한 정도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마 부분은 너무 간단하죠, 그죠? 헤어, 이 눈썹 라인에서부터 헤어라인 쪽으로 모든 이 노폐물들이 헤어라인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쓸어주시면 돼요. 이때도 그냥 단순히 그림처럼 해주시는 것도 되지만 도움이 되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어드밴스드한 마사지를 소개를 드리면 헤어라인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걸 어디로 보내주시냐면 관자놀이로 갔다가 귀 앞으로 귀 앞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귀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세의 부분으로 내려오시면 좋아요. 모든 노폐물들이 이 쇄골 중앙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시고 나면은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마사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얼굴에 혈순환도 되고 또 약간 열감도 생기잖아요. 그때 손바닥에 생긴 열감을 사용해서 얼굴을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남아있는 오일의 영양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더 깊숙하게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볼도 눌러주시고 또 이마 부분, 턱 부분 같이 함께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게 되면요,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바디 오일 마사지법입니다. 모든 마사지는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사지할 부분에 충분히 마룰라 드라이 바디 오일을 충분하게 분사하시고 난 뒤에 사용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하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부분, 발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부분을 발목부터 무릎까지 쓸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근육이 뭉치기 쉬운 종아리 뒤쪽 부분은 조금 압을 주시면서 위쪽으로 끌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입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제 무릎 쭉 펴보시면 뼈가 느껴지시죠? 그 뼈 가장자리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엄지손가락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주시고 하시게 되면 그쪽 부분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데거든요. 거기를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릎 뒤쪽 있죠? 이런 부분들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조금 압을 주셔서 손 바닥으로. 하지만 이 부분 너무 자극을 주시게 되면 이게 좀 아프실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쓸어가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로 올라오면요. 허벅지도 무릎에서부터 위쪽으로 쓸어준다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스킬을 쓰자면 쓸어 올리실 때 어느 쪽을 방향을 가지고 쓸어 올려주시냐면 쭉 올라오셔가지고 이 골반뼈 있죠? 골반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만져지실 거예요. 그쪽 부분을 향해서 모든 게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 이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더라도 방향은 다 어디로? 그 골반뼈 쏙 들어가는 그쪽 부분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도 마찬가지면 뒤쪽도 엉덩이까지 위쪽으로 올려주시면서 다 끌어 올려주시면 탄력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다음은 상체로 올라올 텐데요. 상체에서 마사지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복부예요. 복부. 이제 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배꼽의 오른쪽을 갖다 댑니다. 갖다 댄 상태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시냐면 위쪽으로, 내 몸의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세요. 자, 이 방향이 장의 방향이에요. 장의 움직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항상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하면 변비가 생겨요. 꼬이스는데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서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시려면 오른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올리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팔 부분입니다. 뭐 팔은 너무 쉽죠? 손끝에서부터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도움되는 것을 소개를 드리면 모든 노폐물들은 어디서 빠지냐면 겨드랑이에서 빠져요. 그래서 모든 방향을 겨드랑이 방향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겨드랑이 부분을 두드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노폐물 유출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조금 강하게 이 겨드랑이 날개살을 없앤다 라는 느낌으로 이 겨드랑이 쪽으로 힌트사이드를 여러 번 쓸어서 올려주신 뒤에 이 겨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두들겨주시면요, 팔도 굉장히 탄력이 있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쇄골 부분을, 가슴 부분을 마사지를 하실 텐데 가슴 부분 중앙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시느냐, 각기 겨드랑이 방향으로. 자, 이쪽 왼쪽은 중앙에서부터 겨드랑이 방향, 오른쪽도 중앙에서부터 반대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 손으로 하시면 쉽겠죠. 뒤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보드라는 방향. 뭐 힘이 없다 그러면 주먹을 주시면 좋아요. 주먹으로 원을 그리면서도 겨드랑이 방향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마사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사실 여기에 그림을 더 넣고 싶었는데 넣지 못한 게 있어요. 가슴. 여러분들 가슴 마사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가슴 마사지 하실 때는 자 손을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붙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끌어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이 가슴을 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넣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해서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도 여러분들 꼭 전문 에스테틱 샵에 가지 않더라도 바디 오일, 페이스 오일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킨의 첫 번째 페이스 바디 오일 케어 제품 럼 제품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정들은 뉴스킨 모를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1월에 출시하는 신제품인데요. 또 하나의 바디 케어 제품입니다. 에포크 바오박 바디 버터가 되겠는데요. 에포크 바오박 바디 버터는요. 제형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리치하다. 버터같이 굉장히 신득한 느낌이 나는 바디 케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도 나와있죠? 바디 버터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버터같은 제형의 질감을 통해서 피부를 더 촉촉하게, 흥분하게 감싸줄 수 있는 바디 모이처이저 제품이 되겠는데요. 자연이 선물한 다양한 보습 성분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오밥 나무, 바오밥이라는 제품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오밥 나무 열매 추출물과 그리고 쉐어버터, 그리고 마카다미아 넛 오일까지 자연에서 유래한, 자연이 선물한 촉촉한 바디를 가꿀 수 있는 세 가지의 보습 성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 질감, 버터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진득하고 굉장히 톤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바디에 적합한 바디케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나오셔서 제품을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품을 발랐을 때 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향은 이 코코아 버터 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코코아 버터 향은 딱 발랐을 때 향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향이라서 겨울철에 굉장히 선호하실 수 있는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제품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었고 뉴스킨 라이브나 이런 데 가셨을 때 특별하게 또 많이 구매를 해보셔서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비교를 기존의 우리 뉴스킨 제품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이런 날씨에 뭘 입으시죠? 바깥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네. 부산에 가서 여쭤봤더니 돗바라고 그러시네요. 돗바. 너무 웃겨가지고 이야기를 못 이어나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추우면 돗바, 패딩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뉴스킨 모이스처라이저에 바디 스무더가 있어요. 그죠? 바디 스무더가 우리가 바람막이 정도 되는 재킷 정도의 피부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퍼레니얼 인텐스 바디 모이스처라이저는 약간 경량 패딩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포크 우리 그 버스트 원와인드는 약간 멋내기용 경량 패딩이라는 향이 있잖아요. 아로마 향이 있잖아요.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멋내기용 경량 패딩이라고 하면 이 에포크 바오밥 바디 버터는 한겨울철에 입는 그런 롱패딩 같은 그런 그 정도의 도톰한 피부의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죠. 그 정도로 깊은
보습과 피부 보호막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에포크 라인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에포크 바우가 바디워터 한 개가 판매가 될 때마다 각 제품당 25센트씩 포스포브 재단에 기부가 돼서 좋은 일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도 장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의 자연이 선물한 보습 성분들은요. 먼저 첫 번째 아프리카 바오밥 나무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나와있지만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 원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대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이 탁월한 이 바오밥 나무 열매 적응력은요. 우기에는 줄기에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 건기에 이 물을 사용할 정도로 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무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바오밥 나무 열매에는 이 오렌지라든지 키위, 딸기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겨울철에 활기를 잃은 피부를 더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쉐어버터입니다. 쉐어버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바디케어 제품이나 스킨케어, 크림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원료인데요. 이 바오밥 바디버터의 버터 같은 질감은 바로 쉐어버터의 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이 뭐 그 보습 성분인 비타민 A부터 비타민 D,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F까지 쉐어버터를 바르게 되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감 자체도 버터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를 굉장히 도톰하게 보호해주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패딩의 충전재 같은 역할을 이 쉐어버터가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카다미아 넛 오일인데요. 뭐 그동안에 마카다미아 넛 드신 적은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 마카다미아 넛 오일은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산으로 뭐 호호바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카다미아 넛 오일의 분자 구조가 이 피지의 분자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마치 피지처럼 내 피부를 잘 보호해주고 영양을 공급을 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부와 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오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마카다미아 넛 오일이 되겠습니다. 바오밥 나무 열매 추출물, 그다음에 쉐어버터, 그리고 마카다미아 넛 오일까지 이 바오밥 바디버터를 바디버터에서 자연이 선물한 보습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샤워하신 뒤에 바디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발라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건조한 부위, 뭐 그냥 전체는 바디 스무더나 뭐 에포크 버스트 뭐 이런 제품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건조한 부위들이 있죠. 어느 부위가 그렇죠? 팔꿈치라든지 또는 뭐 발 뒤꿈치, 무릎 이러한 부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위들만 이 에포크 바오밥 바디버터를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조한 부위에도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에포크 바오밥 바디버터는 활용하실 수 있는 활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에포크 바오밥 바디버터를 300% 활용할 수 있는 3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뭐 평소에 다른 그 가벼운 타입의 바디 모이스라이저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거나 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이 공원에 그런 사우나를 즐기시는 분들은 몸에 열이 나면은 피부에 탈수가 일어나됩니다. 특히 목욕탕을 가시거나 사우나를 가시는 분이라면 그때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목욕사건이나 온천 스파 하실 때 필수 제품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핸드마스크로도 활용을 하실 수
제가 아까 이 밖에서 접수받으면서 손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손이 굉장히 거칠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겨울철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 건조한 손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 바오박 바디버터를 충분히 바르시고 이 그 면장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끼고 주무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한 두 번이라도 핸드마스크를 주기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동일하게 콧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바로 충분히 이 바오박 바디워터를 바르신 뒤에 양말만 신고 주무셔도 이 발이 굉장히 포들포들해지는 그런 효과들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하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건조한 손과 발에 마스크로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포크 바오박 바디워터도 진짜 추운 겨울이죠. 1월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150g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가격 어떠신가요? 너무 싸요. 우리 4만원씩 팔았는데. 지금 러 브랜드와 그리고 바디버터도 출시와 동시에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모션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개해드릴 신제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미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핑크 하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의 컬러라는 게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그 오리지널 루미스파, 블루 루미스파가 있었죠. 블루 루미스파가 굉장히 발랄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블랙 루미스파가 출시가 됐었죠. 블랙 루미스파는 대표적인 게 또 남성의 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크한 느낌의 루미스파를 만나보셨다면 러블리 러블리한 핑크 루미스파를 여러분들 2월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이미 지어놨어요. 러블리 루미스파가 아니라 루블리라고 지어놨어요. 루블리. 그래서 정말 여성분들이라면 꼭 갖고 싶어 하실 만한 그런 핑크 루미스파가 2월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핑크 루미스파와 함께 출시가 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루미스파의 엑센트라는 제품인데요. 눈가 전용 트리트먼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루미스파의 기존 클렌징 디바이스에다가 이 엑센트 헤드만 교체를 하시게 되면은요, 눈가의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클렌저가 아니라 눈가의 트리트먼트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변신하게 되는 엑센트의 액세서리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루미스파 엑센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우선 디바이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도 되실 수 있고 또 핑크 루미스파가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디바이스에 트리트먼트 헤드를 제거를 하시고 나서 엑센트 헤드를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엑센트 헤드는 이 헤드 앞에 이 아이 트리트먼트 팁이 핵심입니다. 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반투명한 이 액세서리가 같이 헤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헤드처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세척하실 수 있는 그런 헤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 트리트먼트 팁과 그리고 이 헤드는 얼굴 루미스파는 일반적으로 얼굴 전체 넓은 부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헤드를 장착함으로써 넓은 부위가 아니라 좁은 부위에 깊숙한 곳까지 트리트먼트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독특한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뭐라고 했냐면 액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액센트 구성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아이디얼 아이즈, 루미스파의 아이디얼 아이즈라고 하는 눈감 전용 트리트먼트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트루페이스의 아이디얼 아이즈와는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눈가를 위해서 보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액센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뉴트리션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눈가 전용 영양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센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눈가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피부 특징에 워낙 눈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부위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눈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셀프 트리트먼트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액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눈가 전용 트리트먼트 팁을 통해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루미스파만의 독특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깊숙한 곳까지 이 트리트먼트를 효과를 전달할 수 있게끔 고안된 팁이 바로 액센트가 되겠습니다. 늘어지고 탄력 없는 눈가의 피부 고민을 이 루미스파의 액센트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액센트의 가장 핵심은 바로 듀얼 액션 시스템입니다. 우리 기존의 클렌징 디바이스로서의 루미스파도 듀얼 액션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 액션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트리트먼트였어요. 마이크로 펄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클렌징을 하는 동시에 피부 안쪽까지 마이크로 펄스를 전달해서 트리트먼트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가 건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루미스파 클렌징 디바이스의 효과, 바로 딥 클렌징 효과가 있었죠. 이 포어클렌징 액션, 와이핑 액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공 깊숙한 곳까지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딥 클렌징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액센트의 헤드를 장착하시게 되면 좁은 부위에 동일하게 마이크로 펄스 테크놀로지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부위가 아니라 좁은 부위에 더 깊숙한 곳까지 이 마이크로 펄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 효과를 마찬가지로 눈가에 전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가, 입가에 얇고 그리고 좁은 부위인 국소 부위까지도 탄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 건강한 자극이라 그래서 자극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액센트에 장착되어 있는 특별하게 고안된 아이 트리트먼트 팁을 때 만져보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만지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실리콘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의 실리콘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의 비밀이 있어요. 이 모양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를, 이 트리트먼트 팁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밀리지 않으면서도 눈가를 트리트먼트 할 수 있는 특별하게 고안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내년 1월 뉴스킨 테일러 아카데미에서 공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실리콘 팁 자체가 눈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 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듀얼 액션 시스템의 두 번째 액션은 뉴트리션입니다. 이 제품은 눈가를 클렌징하는 액세서리 제품이 아닙니다. 눈가에 트리트먼트
플러스와 영양을 공급하는 더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이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사용하는 엑센트의 아이디얼 아이즈 제품을 더 깊숙한 곳까지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이크로 펄스 테크놀로지와 헤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유효성분들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뉴트리션의 효과를 통해서 우리 피부의 눈가를 더 밝고 또 탄력있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뉴트리션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눈 한쪽에 30초 그리고 반대쪽에 30초 총 1분 동안 트리트먼트를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단 1분 만에 환하고 빛나는 눈매를 완성하실 수 있는 듀얼 액션 시스템이 바로 이 엑센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1월달 뉴스킨 테일러드 아카데미에서는 이 아이디얼 아이즈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영양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이 아이 트리트먼트 팁의 구조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다음 달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런데 잠깐 맛보기로 이 아이 트리트먼트 팁의 움직임을 동작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뭐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다음 달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가를 위한 뉴스킨의 솔루션 루미스파 엑센트 아이디얼 아이즈도 루미스파 핑크와 함께 2월달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요, 루미스파의 트리트먼트 헤드 1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젠틀 헤드가 출시가 된 인상인데요. 이 제품은 1월달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트먼트 헤드 중에 이 젠틀 헤드의 모양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모양 보시면 약간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 잔뜩 가가지고 동글동글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기존의 트리트먼트 헤드의 구조를 좀 보시면 우선 이 노멀 타입, 우리 그 기본에 장착이 되어 있는 노멀 타입 모든 피부에 쓸 수 있는 트리트먼트 헤드입니다. 패턴은 모양을 보시면 그러니까 반어 모양이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와이핑 액션을 할 때 피부의 각질들, 노폐물들을 쓸어 담아주고 이쪽도 쓸어 담아주고 쓸어 담아주고 이러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보완이 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타입의 실리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모든 피부에 사용하실 수 있는 트리트먼트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펌 타입의 헤드가 있는데요. 펌 타입의 헤드의 패턴을 보시면 약간 직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와이핑 액션을 하는 동안 노폐물들을 강하게 밀어가지고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의 재질 자체가 노멀 타입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타입, 단단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시거나 각질 상태가 좀 많은 지성이시거나 좀 강한 트리트먼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선택하실 수 있는 트리트먼트 헤드였습니다. 그런데 노멀 타입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노멀 타입이 모든 피부에 쓸 수 있다고 했지만 나한테는 좀 강한 것 같아, 자극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만져보시면 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재질들을 동글동글하게 왔다 갔다 할 때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부드럽게 트리트먼트를 해주실 수 있는 젠틀 타입의 헤드가 추가로 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히 트리트먼트 클렌저 중에서 센스티브와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민감한 분들도 이 루미스파를 아주 부드럽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몇 월에 출시된다고요? 1월에 출시가 됩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뉴스틴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한 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뉴컬러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틴
국민 신제품 듀얼 아이브로 출시를 기념해서 두 가지 제품, 듀얼 패키지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다양한 사은품이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립틴트 제품에 핸드헤드와 프롬 상그리아를 동시에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요 이 클렌징 워터와 파운데이션 미니어처를 함께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본품 사이즈와 가격을 비교를 해보자면 약 한 44,000원에 해당되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립스틱과 또 44,000원에 해당되는 뮤컬러 제품을 한 번에 같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비드 립스틱, 듀오, 밀리어네어 핑크, 선젯 플루스 두 가지 컬러를 한 번에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이 베이스 메이크업 트라이얼 키트를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정품 대비 약 37,000원 정도 되는 상당의 사은품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미라클 쿠션의 리필을 두 개를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는요. 클렌징 오일과 파운데이션 미니어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42,000원에 해당되는 사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뉴트리센셜즈 라인의 리뉴얼 소식입니다. 뉴트리센셜즈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 기존의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중에 모이스처 리스토어 제품이 있었잖아요. 모이스처라이저가 있었잖아요.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맞나? 정확하게?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가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라인에 있었어요. 이게 뉴트리센셜즈 중거성 라인으로 이 카테고리가 변경이 됩니다. 패키지도 디자인도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른 라인에서 뉴트리센셜즈에서 모이스처 리스토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소식은 뉴트리센셜즈에 셀트렉스 울트라 리커버리 플루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라면 용량이 좀 작다는 거예요. 15ml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셀트렉스 울트라 리커버리 플루이드가 디자인도 리뉴얼이 되면서 15ml에서 30ml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가격이 그럼 당연히 두 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2,000원밖에 안 오릅니다. 원래 41,000원에서 43,000원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용량을 두 배가 되는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뉴트리센셜즈 라인들도 전부 다 패키지가 리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는 2019년 동안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리뉴얼이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은 12월 첫째 주부터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출고 상황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프로모션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에이즈락 갈바니스파 프로모션이 12월 18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 갈바닉 디바이스를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갈바닉 제 정품을 사은품으로 자동으로 증정이 되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은 잘 하지 않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디 갈바닉도 디바이스를 구매해 주시는 분께는 바디 갈바닉 젤, 바디 쉐이핑 젤이 정품 사이즈로 자동으로 증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쉐이핑 젤이 정보 사이즈가 지금 ER로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 뉴스킨 몰에서도 바디 쉐이핑 젤 정보 사이즈를 3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바디 쉐이핑 젤 정품 사이즈 하나를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 3번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한 어카운트당 5세트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구매 수량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도 프렘 앰플리 접수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보 변경 기간 및 결제일과 관련해서 우선 그 예약 접수 정보 변경 기간은 오늘까지네요. 그죠? 네. 10일부터 12월 13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밤 오늘 13일 맞죠? 네. 네, 13일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프로모션이 다 종료가 되니까 그 전까지 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배송지라든지 그다음에 결제 정보들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괄 결제는 내일 진행이 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일괄 결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예약 주문을 순차적으로 결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오전에 결제가 실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내가 되면은 여러분들 오후 4시 전까지 결제 정보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오후 시간대에 또 결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뉴스킨 바디바 소식입니다. 우리 바디바가 지금 그 140g으로 용량이 커졌어요. 그죠?